안녕하세요. 여행하며 자주 가는 여행자 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새해부터 좋은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저희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2,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2018년 8월 10일에 첫 영상을 올렸고요. 지금 이제 2년 5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단 한 번의 떡상 없이 한 분 한 분 구독자를 모아왔는데요.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산을 올라가듯이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 2,000명을 기념하는 의미로 2,000보를 걸으면서 동네 뒷산을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지금 저 앞에 있는 산으로 갈 겁니다. 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구독자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산을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한 1,000보 정도 올라왔습니다. 1,000보, 1,053보네요. 1,053보. 제가 구독자 1,000명 돌파한 지 무려 10달 만에 2,000명의 달성을 한 건데요. 아마 이런 채널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눈에 띄지 않을 뿐이죠. 저처럼 노출이 잘 안 되니까. 그래도 1,000명을 찍는데 1년 반이 걸렸거든요, 제가. 그 다음 1,000명이 근데 10달이 걸렸으니까 뭐 나름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배 있습니다. 배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인천대교 전망시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상입니다. 오씨, 끊어지는 거 아니고? 야씨, 갑자기 끊어져. 이거 큰일 난다, 사고 나면. 2년 전에 오고 처음 옵니다, 이 산은. 어쨌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많이 보태 주시고 밀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근심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두루두루 보살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 많은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난 10달간의 수익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 수익이 85만 79원인데요. 다만 이게 전부 다 유튜브 광고 수익은 아닙니다. 슈퍼챗 수익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월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2월. 2월은 제가 2월 말에 수익 창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얼마 안 돼요. 8,418원이고요. 다음 3월인데 3월에는 65,981원이 찍혀 있는데 이 중에 14,000원 정도가 슈퍼챗입니다. 그래서 순 광고 수익은 42,000원 정도 되겠네요. 첫 달 수익이 42,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4월에 43,834원, 5월에 46,589원, 6월에 41,965원으로 쭉쭉쭉 비슷합니다. 4만원대로. 그러다가 이제 7월부터 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64,454원 7월, 8월에 65,867원, 그리고 9월에 88,297원인데 이게 지금까지 모든 수익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이네요. 그리고 다시 10월이 되자 70,826원으로 떨어지고요. 자, 그리고 11월에 257,989원이 찍혀있는데 사실은 이때 라이브를 처음 켰는데 그러자 이제 그동안 이제 쭉 봐오시던 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슈퍼챗으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액수가 많이 나온 거고, 그냥 순수 광고 수익만 보자면 11월도 69,780원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12월도 99,860원 찍혀있지만 여기도 슈퍼챗을 빼면 8,5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수익으로는 월평균 62,000원 정도 벌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수익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디 가서 돈 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도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반 가까이 이렇게 돈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16걸음, 15, 14, 13, 12, 11, 19, 8, 7, 6, 5, 4, 3, 2, 1, 한 걸음. 자, 2,000걸음. 2,000보입니다. 딱 여기까지. 뭐 물리적으로 이제 물질적으로는 제가 이제 뭐 얹혀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얹혀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돈을 쓰는 지출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뭐 못할 건 없죠.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멘탈적으로 그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구독자 2,000명 기념으로 이렇게 2,000보를 한번 걸어봤고요. 마음 같아서는 뭐 한 10,000보, 100,000보도 걸을 수 있겠는데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3,000보, 4,000보, 5,000보 쭉쭉쭉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하산하겠습니다. 집으로 가서 이거 편집해야 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물론 당연히 수익을 염두하고 시작을 했지만 뭐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었고 제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어요. 여행을 하면서 그 여행을 하는 걸 가지고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또 다음 여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충분히 내가 살아가는데 재미를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어떤 지표가 있었습니다. 지표. 그래서 거기에만 맞추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될 듯 될 듯 계속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예. 왜냐면 구독자가 어쨌든 늘고 있고 수익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4만 원대에서 6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버티고 버티다 보면 한 번쯤은 떡상을 하고 여행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속 그런 희망을 가지고 버티고 버틴 거죠. 근데 단순히 이제 그렇게 버티는 것만으로 계속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에 대한 어떤 환상을 많이 버렸습니다. 많이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겠다는 어떤 절실함도 있고 그리고 편집하는 행위가 조금 고달프긴 하지만 나름의 또 그 재미가 있어요. 편집하는 맛이 있고 거기에 이제 몰입해서 하다 보면은 또 재미있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결과물을 뽑아냈을 때 어떤 쾌감이 상당해요. 상당하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영상을 기획을 하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최종적으로 뽑아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리액션을 받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행위들 자체가 즐겁지가 않으면 애초부터 유튜브를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야죠. 단순히 뭐 유튜브에서 돈 벌어야지 뭐 유명한 사람 돼야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사실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은 유튜브 흐름이 방송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일반인 유튜버들이 자리를 필 공간이 점점 줄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굉장히 성장했던 채널들도 많이 죽고 그런 모습들을 요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단물 빠졌다고 하는데 단물 빠진 것도 제 눈에는 높아 보이죠. 조회수나 이런 게 높아 보이지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조회수가 막 10만 이렇게 넘게 찍히다가 10분의 1로 줄면 저한테는 만이면은 뭐 그냥 그 정도면 나는 생활이 가능한 수준인데 그분들은 그게 다르죠. 입장이 달라요. 사람인지라 입맛이랑 혓바닥이랑 똑같거든요. 간사한 혓바닥 한번 고급 음식의 맛을 들이면 저렴한 음식을 못 먹는 것처럼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올라간 그거는 내려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채널을 많이 성장했다가도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많이 이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무너질 게 없죠. 무너질 게 없습니다. 애초에 쌓아놓은 게 없어서 무너질 일이 없고요. 뭐 유튜버 2년 지읒 망설 해가지고 2년 못 넘긴다는 설이 많은데 저는 잘 넘겼습니다. 잘 넘겼고 어쨌든 뭐 시작을 했으니 어느 정도 무라도 썰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부터가 진짜 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연애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이게 뭔가 질리는 타이밍이 있어요. 권태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권태에 오는 게 그거예요. 결국에는 다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 다 알아버렸다고 착각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다 알았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호기심도 안 생기고 재미가 없고 이제 콩깍지가 벗겨졌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한 2년 반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환상이 벗겨졌습니다. 막연하게 뭐 될 거야 라는 생각들은 이제 다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적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서야. 그래서 이제부터 어쩌면 본 게임일 수 있겠다. 내가 이거를 접지 않을 거라면 어쩌면 이 지금부터가 더 승부를 띄울 수 있는 시기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2021년 좀 더 화이팅 해보려고 합니다. 막 열정적으로 막 하지는 못할 것 같아. 왠지 예전만큼의 그게 없어요. 솔직히 활활 타오르는 열정은 아니지만 그냥 이제 숯불처럼 은은하게 꾸준히 쭉 데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2021년 계속해서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운 건 없지만 아마도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해 볼 것 같아요. 뭐
새로운 거라고 해서 막 대단한 걸 하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주로 자전거 여행 위주로 했다면 새해부터는 조금 이제 날 풀리면 이것저것 새로운 여행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00명 구독자 2,000명 될 때까지 계속 시청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쪼록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새해에는 좋은 일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고요. 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하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제발요.